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의 증시 돌아가고 있는데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크게 하락도 안 하고 마이너스 0. 몇 퍼센트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제 3% 가까이 2. 몇 퍼센트씩이나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약2%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뭐장 마감해봐야 알죠? 요즘에는 뭐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말이죠. 여러분, 주식 투자.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막 상승해서 돈벌때 정신적 피로도가 어딨어요? 엔돌핀이 팍팍 쏟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락 구간 아니겠습니까? 또 주식 투자 어렵다는 것. 사고 파는 거 타이밍 맞추는 게참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실력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정말 잘하고 계세요. 분명히 보세요. 나중에 상승장 다시 올거 아닙니까? 상승장이 올거 생각 안 하고 누가 주식 투자합니까? 다 팔고 떠나야지. 또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승장이 안 오면 세계 경제, 또 인구 문명 발달,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다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상승장이 만약에 안 온다 그런 말이죠. 내 월급도 안 올라갈 것이고, 물가 상승도 안할 것이고, 오히려 물가는 점점 싸질 것입니다. 우하향. 내 월급도 점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해가 갈수록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상승장은 무조건 옵니다. 자, 주가가 하락하면 무섭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과반수는 안 그래요. 일부를 말씀드려요. 또 매일매일 주가 등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이 2% 올랐는데 왜 우리 2% 안 올랐나? 미국 주식이 2% 떨어졌는데 야, 우린 1%만 떨어져서 막 좋아하고.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또 1년 내에 사용처가 있는 것, 꼭 1년이 아니라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써야 될 돈을 갖다가 그 과한 욕심 가지고 당장 돈벌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은행에 잠재우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그런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 또 기본 적어도 5년 이상 길게 보지 않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식 매수하면 안 돼요. 정말 내돈 쓰고 내돈내 사느라 말이죠. 내돈 주고 내가 산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잖아요. 내 돈, 그 귀한 내돈 쓰고 그 고생 사서 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딱 맞아요. 내돈 주고 내돈내 산, 내돈 주고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든지 이 마인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를 깨우치고 일어나야만 됩니다. 자, 장기 투자에서 성공이라는 것 말씀드렸어요.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선진국의 일반 근로자들. 우리들처럼 직장인들 아닙니까? 장기 투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2024년부터 2년 후부터는 401k 이의연금 제도를 전 사업장으로 의무적으로 확대를 한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근로자들이 월급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의무적으로 전 사업장으로 다 확대를 하게? 그렇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 10인 이하 기업, 아주 소규모 작은 회사, 또 창업한 지 3년 미만 된 기업 이렇게 빼고는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나중에 노후에 되면은 엄청난 돈이 쌓인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의 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또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이 상황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부터 중요한 이슈예요. 주식시장의 이 변수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관심이 더 많아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이 거의 다 부동산에 몰려 있어요. 부동산 이외의 이 자산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자들 외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나의 총 재산이 거의 다가 내집한 채, 부동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이 집값, 아파트 가격이 변화에 예민한 것입니다.
정치권, 우리나라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타일대로 투자를 3년 후, 5년 후, 현재의 투자 자금이 모든 분들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저는 꼭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후에요. 3년 후, 4년 후에 투자한 돈은 2배가 늘어나죠. 그게 어떻게 1, 2년 만에 2배가 늘어납니까? 그럴 수도 있는 종목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말이죠.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앞으로 5년 후라면 2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부터 5년 동안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금액도 있고 4년 후에 매수해서 겨우 1년 만에 그건 2배가 될수 없죠.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댓글에 다들 우리 신림가족분들이 웃음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꼭볼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단,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에서예요. 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특히 이 다섯 종목 알고 있죠? 사실 이 다섯 종목이면 충분해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코덱스 미국판 플러스와 또 타이거 미국 탑10 이 비교 설명을 또 해드릴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종목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해드려도 결론, 결국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2022년 들어서 몇십 년 만에 역대급 하락장이라 그랬죠? 나중에 상승장이 돌아오면 아마 이 늘어나는 수익률 놀랄 거예요.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번에 바로 차이나 전기차예요. 차이나 전기차는 너무 빨리 그렇죠? 떨어졌다가 급상승을 했어요. 미국의 주식들은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상승한 걸 보면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재확산돼서 혹시 또 도시봉쇄하면 아이고 나 몰라라 또막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상황을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매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상승장이 와도 그냥 본전일 뿐이에요. 괜히 마음고생만 한 거예요. 2만 원짜리 주가가 만 원으로 반토막 나잖아요. 경험 다 했잖아요. 그러한 동안 매수할 돈이 없어. 당연히 매수할 돈이 없는 것, 이건 뺍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2만 원대에 한꺼번에 다 샀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하락장에 이 적감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 본인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빼고 저가 매수를 안한 것, 무서워서 더 떨어질까 봐 용기가 안 나서 이렇게 하락 구간 동안에 마음고생만 하고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만 원에 샀는데 정말 12,000원, 11,000원, 만 원까지 떨어져도 내가 용기가 없으니까 매수를 못했어요. 근데 다시 2만 원까지 돌아왔어요. 수익이 뭐예요? 제로예요. 2만 원에 샀던 거 다시 2만 원 왔으니까. 그러나 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했으면 100% 수익 아닙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 뭐가 몇 프로 마이너스, 뭐가 몇 프로 플러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수량이에요. 지금 이 하락 구간에 수량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1년이다 생각하세요. 앞으로 1년 동안 하락장이다. 보통 10년 주기설이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10년마다 위기가 와서 이렇게 30% 아니면 50% 반토막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동안에 이 세월 동안에 쭉 보면은 정확히 10년 만에 오는 건 아니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10년에 한 번씩이에요. 2000년에 한번 있었죠. 또 2008년에 있었죠. 그럼 8년 만이죠. 2년 전에 이 코로나는 빼고 지금 2022년. 그럼 14년 만이네요. 지금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10년에 한번 주기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앞으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 평생 내가 보유한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두 번, 세 번은 더 있을 것이다. 예상하세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두 번, 세 번? 아이고, 얼마든지 견디지. 그거 견디지 못하면 안 되죠.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우리 기본 다섯 종목이죠. 그 외에 추가로 하려면 최근 조회 종목이죠. 그 중에서 고르시면 가장 안정적이에요. 다 개인이 아니라 ETF 종목, 개별이 아니라 ETF 종목 아니겠습니까?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 다섯 종목이면 충분해요. 매일 그 종목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두 주, 세 주, 재밌게 사세요. 투자를 재밌게 합시다. 그래봤자 하루에 2만 원, 3만 원, 4만 원, 매일 돈 조금씩 절약해서 매일 몇만 원씩 사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매일 월급 받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가에 관계없이 정액 적립식 미국, 영국, 호주의 이 근로자들처럼 매달 이 근로자들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월급 나오면 거기서 몇 프로 띄워서 딱 넣어. 그 회사에서 또몇 프로 넣어줘. 이런 정액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히 연금 넣듯이 매수하는 사람들 있고. 아니면 7월 달에 변동성 많죠? 그 이유 몇개 말씀드렸죠? 그런 이슈들의 윤곽이 나온 후에 이달 하순부터 또 매수 시작을 하든지. 또 10년 후를 내다보고 일시적인 이 등락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순간적인 판단으로 일시에 목돈을 투자한 후에 이렇게 주가가 요즘처럼 하락하면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하락하는 주가를 보면서 싸게 저가 매수할 돈은 없고 한탄하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본인이 목돈을 얻으면 감당을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10년 후를 본다 그러면, 아, 내가 잘했구나.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상승하는 날에는 만 원이라도 단한 주도 매수하지 말고 쉬었다가, 하락하는 날이 있잖아요. 상승하는 날. 한 달이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 아닙니까? 매주 5일씩이니까 20일, 21일 이렇게 될 거예요. 평균 20일이면 10일만 하락하고 10일 상승한다고 칩시다. 그럼 하락하는 10일 동안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살수 있어. 그러면 그거 나누기 10, 그 10만 원 아닙니까? 하락하는 날마다 10만 원씩 사세요. 그중에 내가 그동안 봐왔던 거, 또 수량을 늘려나가, 이거는 많이 모아놨어. 이게 좀 모자라. 그러니까 이걸 좀 모아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 하락할 때마다 그 수량을 꾸준히, 하락하는 날만 또한 10만 원쯤 매수하셨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못해요. 왜냐면 나이 따라 다르죠. 또 여러분들 근로소득 기간이 또 있죠. 여러분들의 재산 상태가 있죠. 또 여러분들의 성격의 스타일이 있어요. 투자하는 스타일이.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만 합시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은 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것 중에도 이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성격에, 스타일에, 여러분들 자금 관리상에 맞는 금액을 가지고 꾸준히 매수하세요. 다시 한번, 지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수량에 집중하세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수량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겨요. 또, 아유, 주가가 이제 미국 증시가 막 올라가 그러면, 야, 이제 하락장 끝났나 보다.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1년 동안, 1년? 내년 6월 말까지네? 그래요. 지금부터 1년 동안 하락장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하락장이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아니, 좋죠, 뭐, 그러면. 그런데 또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 보면, 아, 좀더 갔으면. 그래야지 내가 싸게 더 오래 매수해야 할 텐데. 그게 정상이에요. 길게 보잖아요. 앞으로 6개월이 아니라 1년 동안 가라. 1년 반, 내년 말까지 가라. 나는 그동안 부지런히, 어차피 나는 계속 월급 나온 대로 사 모아야 되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더 올바른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의 수익률이 훨씬 크거든요. 빨리 상승장 와라. 그거 아니에요. 빨리 상승장 오면 내가 사둔 거 올라가서 좋죠. 앞으로 살땐 비싸게 사야 될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주식의 이 등락, 이 상승장, 하락장, 약세장, 강세장, 이거는 누구도 조종을 못합니다. 이 흐름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응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1년 동안 하락장이다. 나는 그 하락장에 난 부지런히 수량만 모을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해 나간다면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 투자 어렵지 않아요. 다들 성공할 수 있고, 내가 투자한 자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결과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